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프리마스토리 진행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네, 신선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아니, 두 주간이죠? 네, 두 주 동안 안 봤는데, 네, 저희 네, 되게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매주 보다가, 아니, 맨날 보다가, 2주 안 보니까, 어우, 속편해. 진심인 거죠. 아니에요. 진짜 되게 뭔가 아쉽더라고요. 나 오늘 이쪽으로 뭐 방송하냐. 진심이야, 진심. 아, 그리고 이번 주 장로님의 마주쳤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마음이 없는 말을. 아니에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장로님 네. 옆에. 근데 같은 성의 이씨 분이 앉아 계셨는데 네. 방문객으로 인사를 하신 거예요. 맞아. 둘이 너무 크게 찬양을 부르시길래 그날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장모님한테 가서 친척이냐고 아니면 동생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 네. 근데 그분도 찬양 크게 하시네요. 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은사님은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속 시원해서 안 보니까. 교수님, 상처. 전 이렇게 방송할 겁니다. 네. 아, 저 이제 저는 특히 요번 주에 지휘, 예전에는 이제 지휘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한동안 지휘 때문에 뭐 좀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요번엔 지휘예요. 어머. 지휘가 교회에서 그 유학으로 들어가면은 표정이 없대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가 엄마, 아빠만 오면 그제서야 막 되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영유아부가 부모 없이 들어갔을 때 되게 밝았었거든요. 근데 지가 자아가 좀 커가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영유아부에 가면 계속 이렇게만, 그러니까 표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앉았다 그냥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다 걱정이 되었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유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거 네. 이제 그게 어렸을 때는 지휘가 이제 자아가 많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싫어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는 두 살이 되고 만 두 살이 넘고 세 살이 돼가면서 자아 형성이 되면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지휘 오빠한테 갔던 사랑이 자기는 이제 되게 싫은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우울해요. 어머.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라 그래갖고 이번 주에 계속 데이트를 했는데 많이 좋아. 울고 지윤이 옆에서 막 손 나 안아달라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연년생 같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권사님하고 좀 약간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해갖고 지금 되지가 않더라고요.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뭔지 아직 제가 찾지 못했고 지희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주간은 지희랑 많이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시기가 다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성장할 때 이제 그 시기를 그죠. 네. 또 알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네. 것 같아요. 이따가 따로 상담의 시간을 가져오시는 걸로 원사님 피하지 마시고요. 바로 또 바쁘다고 가실 것 같은데. 절대 피하지 마세요. 집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2주 만에 만나 뵀는데 저희 오늘 주제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죠. 네. 주제 또 좋아하는 주제. 삼시세끼. 욕한 거 같죠? 삼시세끼 푹 들어왔어. 욕한 거 같죠? 미안해요. 다시 해보세요. 삼시세끼.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삼시세끼 필리핀 편. 네, 네. 오늘 게스트 분 옆에 나와 계세요. 이웅경님. 뭐라고요?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발음 이상했나요? 이웅경이요. 삼시세끼를 모시고 사는 네. 이웅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아, 네. 제 이름은 이윤경이고요. 저는 마닐라에, 아니, 필리핀에 온 지 이제 벌써 한 4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4살 아들 한 명 네, 데리고 있고.
데리고 있고. 뭐지? 어, 강아지인가요? 어쩌가죠? 지금 남편분이 시청하고 계세요. 박종철님 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이프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저께 자기가 긴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 정말요? 그래요. 내가 실수할까봐. 어머. 본인이 실수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니, 네. 근데 필리핀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벌써 한 4년 반 전이네, 거의 5년 전? 그때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마닐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민다나오 섬에 카가얀데오르라고 네. 네, 아주 먼 곳이 네, 먼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진짜 바퀴벌레가 손바닥만 하나요? 아 정말 커요. 그쵸? 진짜? 누가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마닐라보다 더 크다고요? 마닐라는 정말 그래요. 귀여운 거죠. 바퀴벌레가 귀여울 수 있나요? 바퀴벌레가? 네. 빌리지는 또 네. 막 잘 많이 날라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바퀴벌레가 정말 그때는 제가 임신해 있었을 텐데 네. 남편이 새벽에 출장을 가려고 방에 불을 켰는데 다다다다 바퀴벌레가 네,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면서 네, 근데 이제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걸 죽여야 된다 하니까 신랑이 그걸 이제 죽였는데 남 그냥 일반 슬리퍼나 이런 걸로는 안 죽고 남자 굿도 뒷구두로 해야지 진짜 간신히 죽는다고 그럼 진짜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나오자마자 바퀴 어, 죄송해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네. 내 언니하고 나온 게 아니고. 네, 임신하셨을 텐데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너, 그러니까 막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니까 네. 남편이 더 놀래가지고 이제 놀랄까봐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나한테. 아, 진짜 애 떨어진다고. 자, 바퀴벌레는 우리가 다시 구경하러 한번 가보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네. 아니, 필리핀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마닐라에 있는 그 바퀴벌레도 되게 놀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몇 년 있으셨어요? 거기서는 거의 한 1년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네, 그쵸. 한 10개월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총 4명이 발령을 받아서 이제 거의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 있다가 저희 신랑만 이제 마닐라로 와서 이제 저는 그 사이 한국 가서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는 마닐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 그럼 다른 주재원분들은 다 들어가시고 아니요 다른 주재원분들은 네. 아직 가가야네 가가야네오래 계세요. 그러면은 네. 세 분은 다 거기 계시고 혼자 네. 한 네. 가족만 마닐라로 나오신 네. 거예요? 네 저희만 마닐라에 있고 축복받으셨네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어떻게? 네. 아직도 네, 세 분, 세 식구 분들은 네. 거기서 네, 살고 계세요. 거기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하시는 네. 것만큼은 되게 네. 위험하거나 이런지는 네, 않고, 네. 네. 그래도 가면은 네. 되게 평화로워요, 오히려. 평화로운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마닐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정말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오신 거예요? 네, 거의 결혼하고 한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는 거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은 한 3, 4개월인데 그때도 이제 남편은 출장을 필리핀으로 계속 많이 네,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 같이 카가얀데오르로 네,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 온다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필리핀이라서. 근데 저는 네.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여행을 네.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부로 여행도 몇 번 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어, 난 좋아 뭐 어, 이러면서 갔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살 필리핀 거냐 네. 이제 한국, 아무래도 아, 한국에, 계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쵸.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다 필리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치안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조금 그렇죠. 또 이제 처음 떨어져 사는 거니까 필리핀 또 위험하다고도 하고. 그런 거 걱정하셨었는데 저는 올 때 오히려 예, 그냥 약간 여행 가는 기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뭔가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그럼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제가 임신한 거를 알고 그 다음날 남편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가는 건 이미 예정이 되어, 되어 있었고 근데 가기 이제 출발하기 전날에 이제 임신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남편은
어떡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남편이 가고 제가 그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남편이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저는 카가엔에 있을 때는 저는 좀 왔다 갔다 하고 한국하고 그때 이제 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 짐이 묶여 있었어요. 저희는 마닐라로 이미 올라올 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짐을 안 풀고 그 이사하는 회사 네. 거기에 이제 짐이 네.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카가엔대로서 저희는 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냥 정착한 건 아니고 여행객처럼 바퀴벌레랑만 사신 거네요. 아, 여기 또 댓글에서 뭐 여기 조이 필리핀 분이래. 갑자기 저도 날라오는 바퀴벌레를 테니스 때려본 기억이 있다고. 아 그리고 지금 박동철님께서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남편분이시죠. 네.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떠났대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났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빵 터지네요. 그래도 아기를 일단은 그래도 아기 임신 상태에서 오셔서 더 걱정도 되겠지만 네. 또 그래도 일단 두가 저기 왔잖아요. 아기가 아직까지 날려있지 않는. 네. 그러면 그래도 조금만 더 마음적으로 좀 염려 적었을 것도 그런 게 있었을 있기는 것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임신 상태니까 혹시 뭐 왜 웃으시죠? 미안해. 네. 그러니까 홀몸이 아니니까 뭐 혹시 뭐 조금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또 산부인과를 다니고 이제 검사를 하니까 그냥 괜찮다 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괜찮다. 왜냐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정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임신 상태에서 또 오는 것도 여기서 혹시 그쵸. 병원도 다니셨죠? 네 그럼요. 카가엔대우로에서 병원 다녔어요. 아 카가엔대우로에서? 네 그냥 그 네. 당뇨 검사 하잖아요. 네네. 네 그거 하고 몇 가지는 뭐 초음파도 했었었고 거기서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라고 뭐 네. 어디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맞아. 거기서 애 네. 낳으신 한국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도요? 네 카가엔대우로 병원에서도 네. 애기 아예 낳으신 분도 있다고 한국분이 들었어요 거기도 한국분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교류는 안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한국분들하고 교류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저희 그 같이 회사에서 온 식구들만 교류했었었고 그러면 마닐라로 오신 다음에 진짜 모든 생활이 폈잖아요. 폈어요. 아니 남편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필리핀에 와갖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와 반대로 반대의 지금 걱정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반대 지금은 이제 너무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친구분들을 네. 사귈 수 있었는지 확실히 아기가 네. 있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아기가 있어서 네, 네. 카가엔대우로 네. 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네. 이제 아기가 없으면 혼자서 그거를 또 이제 제 나이대가 이미 네. 다 결혼하고 아기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 친구를 이렇게 사귀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네.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뭐 그렇게 오실 분들 걱정하실 분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 든 거는 여기 와서 살면 생각 든 거는 요즘은 온라인이 그 인터넷으로 그 네이버에 있는 뭐죠? 필만 뭐 카페 뭐 있죠? 네, 카페 있어요. 맘솔링인가? 아 그런 네. 그게 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걱정 안 해도 아 맞아요 네. 거기 필리핀만 뭐 중국 뭐 네. 전 세계 다 뭐 다 있던데 네. 전 세계 다 있고 아 거기서 만난 분들과 지금도 친구로 지내시는 거죠? 네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만나는 어. 거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네. 그 이렇게 뭐 만나자 했을 때 제일 네. 처음에 이걸 나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되네. 진짜 고민을 되게 며칠 동안 했어요. 그래서 네. 나가는 날까지도 가지 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했었었는데 뭐 설마 별일 있겠어 그냥 집 근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 나가 봤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은 다 되게 네,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저도 거기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아, 성시도 어디서 만났어요? 필맘 그 뭐지? 필맘 맘솔리. 맘솔리.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왔을 네. 때 2010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네이버에 찾아 들으니까 그게 제일 유명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것 좀 올리고 그랬는데 유난히 또 친절하게 개인 쪽지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글을 올리면 네. 한 번 딱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산다, 그러니까 마닐라 주변에 산다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유난히 댓글을 좀 많이 달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그러면 정모를 한번 해보자,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쵸, 약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그렇죠. 때였고, 다니엘 저도 딱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애기를 데리고 내가 뭐 거기를 가는데 되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또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서 정모를 한다는 거에서 고민 끝에 나갔는데, 그날 한 1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행히 되게 좋아. 다 거기다 아, 거기서 만난 친구분들 지금도 만나고 근데 있어요. 근데 주재원이셨던 분들도 있고 아, 뭐 그냥 사업하셨던 분들도 네.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종종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 좀 처음에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통해서 네. 아떼도 구했어요. 아떼도 구했죠.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신랑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의심을 맞아. 하고 했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쵸, 한번 해보자 이제 했었었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별. 뭐, 네, 근데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친구가 또 저는 여기 살았기 때문에 좀 있었거든요. 네. 있으니까 또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었기도 네.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를 만나서 사람들과 알아나가는 방법과 이렇게 온라인이나 그렇죠. 사실 온라인은 네. 좋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네. 조금은 네. 조금만 조심은 네. 할 필요는 조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요새 젊은 엄마들은 온라인으로 진짜 많이 연락 주고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며 뭐 이제 막 시작하셔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활짝 중독자예요. 중독자. 저 일주일 됐는데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까지 또 스타일도 바꿨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네. 좀 변화. 아니 교회 분들이 저보고 방송 이렇게 보는데 머리카락이 얼굴에 가려가지고 보질 못하겠다고 아~ 머리 좀 제발 잘라라 그래가지고 잘 자르셨어요. 남편 말은 안 들으면서 남의 말을 잘라네. 아이고 정답. 정답이십니다. 네. 너무 많이 알아. 이제는 그만 받는 때가 됐어. 그렇게 또 침착을 아무튼 잘하셨네. 그렇죠. 성격 네, 되게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러신 건가요? 뭐 제가 뭐냐? 뭐 근데 이렇게 막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뭐 닥치면 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요. 제일 많이 외웠어요. 제일 많이 안 돼. 맞아요. 뭐 별일 있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면서. 네,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을 떠날 때 아무도 뭐 이런 생각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 뭐 걱정? 뭐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애가 없어서 그렇죠.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었는데 만약에 지금 뭔. 또 이렇게 오게 된다 하면 아무래도 진짜 애 문제가 제 그렇죠. 이제 환경 그 하고 뭐 조금 더 크면 이제 교육 그리고 뭐 먹을거리나 이런 게 어쨌든 그건 한국에서 오는 거니까 한국보다 나은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비교하게 되고 이제 한국보다 별로면은 장점이 별로 없으면 굳이 또 갈 뭐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꼭 와야 된다 하면은 또 뭐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찾아야죠, 또, 그렇죠? 장점을 찾아갔겠죠. 근데 어떠세요? 네. 지금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쵸? 있어요. 네, 굉장히 대충 네, 어떤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또 아떼죠? 막 아떼, 이래요. 애기가 어리니까. 글쓴이 아떼. 네, 애기가 어리니까 네. 손이 많이 갈 때인데 이제 그때 많이 행복했고요. 손이 많이 떠나셨어요. 자랐다 싶었죠. 아, 이제 한국에서 네. 친구들이 같이 이제 다 애기 키우고 하니까 다 뻔히 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애가 하나지만 둘 있는 집 이제 한국에서 키우고 하면은 정말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떠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럴 때는 염려는 염려예요, 그죠?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딱 생각하면 그렇죠.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얕아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얕아지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수현이는 어땠어요? 처음 여기 올 때요? 그러니까 뭐가 그래도 제일
아, 좀 걱정된다.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20대 후반에 온 거잖아요. 되게 즐거웠죠. 왔잖아요. 네, 즐거웠죠. 엄청 야구를 떠나서 결국 네 즐거웠죠. 애 없이 올 때는 되게 즐거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행 같았어요. 저도 나이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좀 늦게 졸업을 했어. 2년 동안 또 실업팀에 있느냐고. 그러면 나 25살 이 정도 때 졸업을 했거든요. 그럼 26살인가 7살 정도 온 거예요. 그쵸. 그때 왔는데 즐거웠죠. 얼굴에 즐거움이 느껴지네요. 세상 뭐 즐겁죠. 뭐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겠지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재밌겠지 막 이런 저는 한국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는 각오로 왔는데 처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겁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보긴 봤는데 그때 생각하는 그 필리핀 모습들이 그때 또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산 데가 BF였거든요. 그 아떼들이나 하는 친구들이 헬퍼들이 옷도 잘 갖춰입지도 않고 얼굴이 되게 새카맸는데 나한테 와갖고 딱 왔는데 이거 뭐지? 여기가 필리핀이 맞나? 처음에는 좀 되게 놀랬다가 튜터들이 와도 가까이 앉으면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너무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한번 친해지고 나니까 뭐 팔짱도 끼고 다니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은 재밌게 사는데 부모만 걱정하고 부모님들만 그리고 뉴스 나올 때마다 필리핀 뉴스 나올 전화 되게 자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홀로 왔을 때와 뭐 여러 가지 진짜 아기를 자녀가 따로 오면 가장 자녀의 걱정이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녀의 그 올 때 걱정은 이제 애 네, 건강 애가 있으면 그래서 약이란 약은 다 사들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약이 별로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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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플지도 몰라. 나눠주고 유익원도 다 지나고 그거 별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또 외국이잖아요. 어쨌든 필리핀이라는 데가 음식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없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신혼 초기 같은 경우 음식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굳이 막 한국 음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어땠어요? 네, 처음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거는 이제 없었었는데 그냥 이제 여행 다니면서도 보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그리고 막 뭐지? 신랑의 저나 입맛이 막 되게 까탈스럽고 막 꼭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음식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을 원래 하실 줄 아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음식 전혀 못하고 오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엄청 많았죠. 남편이 그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하신 거예요? 아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현미쌀을 뭐 불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했다가 그때 또 이제 시어머니하고 형님이 놀러 오시기로 이제 했었었는데 그 딱딱한 그냥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안 되죠 형님 밥은. 될 리가 있나. 몰라 제가 그런 건 전혀 그죠. 안 했으면 맞아요. 모르죠. 저도 우리 남편이 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신혼초에 국수를 좀 끓였으면 좋겠대요. 네. 국수 오케이 하고서 라면 끓이듯이 국수를 라면 끓이듯이 아 그걸 그냥 안 한 거고 아니요 그 그대로 국수를 어떻게 삶는 모르니까 그냥 국수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다 그냥 끓으니까 끓여서 또.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라면 끓이듯이 뭐 씻고 막 일부러 그러신 거 같아요.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해요. 아니 왠지 나도 그랬을 것 같지 진짜 안 그랬더니 진짜 씻으니까 익지도 않았잖아요. 아 익지도 않고 아니 사실 국수는 라면보다 훨씬 빨리 오래 끓여야지 하잖아요. 아니 끓여야 되지 않아요? 한번 끓이고 또 물 그러니까 찬물로 한번 더 끓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그때 선미한테 맡겼으면 큰일 났겠네요. 아니, 아니 아무튼 해먹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면 끓이는 스타일로 갖다 주시니까 근데 기가 찬지 그냥 드셨어요? 어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욕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내조 잘하는 와이프가 되셨어요? 원래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 내조 잘하세요? 아, 아니요. 어디서 나온 정보죠, 지금? 바로 잘못된 소문인데. 아, 아니, 점심을 차려주신다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아, 네, 네. 매일 점심을 차려주세요? 아, 매일은 아니고요. 네, 네. 신랑 이제 뭐 출장도 가고, 뭐 외근도 있고 해서 이제 매일은 아닌데, 그것도 이제 사연이 그것도 길죠. 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마닐라에 왔을 때 제가 50일 된 이제 깐난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 가스도 연결이 안 돼요.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요일인가 주말에 어쨌든 와서 이제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고. 네. 근데 처음 딱 와서 보니까 남편이 회사 바로 옆에 이제 집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 진짜 옆에 옆 건물이에요. 아~ 걸어서 5분? 아~ 걸어서 3분? 3분? 아, 정말요? 진짜 아니, 정말 깜찍하십니다. 근데 처음 네. 왔을 때는 그게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쵸. 무서우니까. 네. 네,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래도 카가현대오로 있을 때는 다른 식구들도 있었고,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애도 있고, 다 좀 저보다, 이제 더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좀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고 깐난쟁이가 있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근데 신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네, 좀 든든하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했었죠. 신혼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아,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네. 뭐 가스도 없고 이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애 낳은 지 50일밖에 안 되고 했으니까 남편 출근하고 집에 있는데, 이제 점심에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를 이제 챙겨준다는 네. 생각으로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왔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며칠 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뭐 점심 시간만 되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어느 순간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고, 오, 어느 순간 뭐 햇반이라도 데우고 있고, 참치캔이라도 따고, 그땐 요리를 못했으니까 네. 뭔가 그렇게 뭐 김하고도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죠.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어느 순간 닭도리탕을 하고 있고 이게 뭐지? 제육볶음밥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네. 이제 구했었던 아떼가 이제 한국 요리를 또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의 점심 저녁 이제 다 차렸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고 나서 이게 뭐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네. 아들한테 요리를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는 아기는 이제 젖만 먹었었는데, 이제 그 아대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애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 죽지 않기 위해서 이유식도 하고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 먼 곳으로 네. 이사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죠. 아,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죠. 아, 그러면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남편이 네. 여보 퇴근한다 이랬는데 3분 만에 도착하면 맞아. 우리 같은 경우는 퇴근한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치, 네. 아, 좋다 이거죠. 좋다. 진짜 이사 갈 제가 몇 번 제안했어요. 네. 아,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저기 좋은 데가 있다는데.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초보로 필리핀 오신 필리핀 맘들이 계시면 처음엔 조금 그렇지만 네. 회사하고 먼 곳으로 꼭 멀어야 됩니다. 네. 아니 30분만 멀어도 차면 한두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퇴근한다고 좀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럼 놀다가도 들어와서 뭔가를 준비할 시간. 6시에 퇴근하면 집에 6시 3분에 들어와요. 아, 정말 싫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네. 점심을 기쁨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속으로 엄청 욕하면서 해주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 욕하시면서 최선을 말을 못하고. 아니, 그럼 아침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원래 그동안은 네. 이제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이제 신랑이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갑자기 원래 근데 네. 이제 남자가 40대가 되면 그런 건지 갑자기 네. 아, 아침을 원하셨어요? 네, 올해 이제 저희 신랑이 딱 40, 본의 아니게 나이까지. 네. 그래서 아니, 사람 갑자기 변하니까 나이 때문인가? 그래서 일찍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일찍?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아기 먹는 시간에 회사가 가까우니까 아, 늦게 나가시는 거죠, 최대한. 아이고. 저희도 시 늦게 일어나요. 신생아처럼. 아, 네. 이렇게 일어나고 밥 자주 말씀 많으신 남편님. 네. 그래서 일찍 차리는 거는 아닌데 이제 아기 거 차리면서 근데 또 따로 좀 차려야죠.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침을 차려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는
애기도 많이 컸고 한데 어차피 이제 애기 밥을 차리니까 그냥 자기 요만큼만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럼 그거에 만족을 해요? 이렇게 차려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거는 왜 애기 거? 당연한 거에다가 애기 간처럼 하지 말고 나는 좀 따로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애기들 거는 간이 약하잖아요. 솔직히 간이 약한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반찬 다시 걷어가야지. 아니,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 뭐하러 차려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잔소리하는 순간 밥상 먹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요. 그걸 모르시 선미 씨 그걸 모르는구나.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저는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따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해버릇하니까 아유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었으면 안 돼서 요구가 많아져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아니네요. 왜요? 하긴 제 젊은 때 아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냐면 남편이 뭐 나가든 어쩌든 나는 자고 빵을 먹고 가든 굶고 가든 어머 잠깐만 그거는 잠깐만 찔리는 사람 있는데 저기 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 지금 깜짝이야 안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근데 저희 남편이 한번 아침을 먹었어요. 그날 화장실에 세 번을 가더라고요. 아니 그걸 계속 하면 아침 못한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이거 내가 그럼 아침을 차려줄게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병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을 못 먹겠대요. 진짜로 못 먹겠대요. 근데 진짜로 아침이 안 맞는 사람이 아니 그동안 쭉 안 먹어서 드시고 왔어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계속 하면 이제 빅피처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수영 언니의 빅피처. 빅피처였죠. 완전히 저는 큰 그림 안 보면 활동을 안 합니다. 또 이수민 씨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 또 정임찬 씨 시청해 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렇게 그 그런 삼시세끼를 다 차려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아침은 차려주고 네. 우리 주제가 삼시세끼입니다. 네. 아침을 차려줄 때 네. 제가 물어봤죠. 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네. 어머. 삼식이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삼식인데 아침, 점심, 저녁은 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냐? 그건 60대 때 하는. 그렇죠. 네. 삼식이는 좀 아니지 않아? 그랬더니 그럼 제가 점심은 안 먹겠대요. 이식이를 하겠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은 거의 요즘은 이제 신랑이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뭐 출장이나 외근 안 갔을 때는 저희 둘이 나가 사 먹어요. 또 둘이 만나시는 거죠? 그럼 삼식이 말은 우리가 찬양 듣고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할까요? 네, 듣고 싶은 찬양 오늘 권사님이 정해주셨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듣고 2부에서 뵐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얘기하다가 네, 시간 놓친 줄 알았는데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죄송해요. 네. 너무 떠들었네요. 너무 오늘 하늘소만입니다. 네, 하늘소만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얘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네. 아까 지금 잠깐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창수 장로님, 저희 예전에 저희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요. 그때 권사님이 조그만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맞아요. 뭐, 이렇게 이거 세 개는 자기가 요번 연대 무조건 지킨다고 했어요. 무조건요? 네, 무조건이라고 내가 이거를 꼭 기억한다고 했더니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그 방송문 돌려봅시다. 네. 근데 권사님, 장로님 방은 만들어주셨나요? 네, 남자의 세 개 공간? 다예요, 세 개 다. 세 개 다 했다고요? 세 개 다 빵이라고요? 아니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장로님의 건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니 수정아? 공간 내 공간이 필요한 거야? 아예 만들지 않으셨다는. 권사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꼭 만들어주세요. 네. 아무데나 갈 수 있을 때. 아니 모든 그때 보니까 모든 방에 다 권사님 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권사님 방 같더라고요. 저 책 학교 준비하는 뭐 저 책. 이쪽 방에도 저 뭐 어떤 피아노. 아니 방에도 정말 장모님이 안 계시면은 장모님이 없어. 장모님 공간이 하나도 없고 물건도 하나도 없어. 그분 알고 보면 우렁각시 같은 존재 있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도 네. 그건 일찍 드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장모님 몇 시에 새끼들 갔던 바로 먹어야 돼요. 아 그럼 차려 주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어떻게 드시래요? 무슨 질문이 들었습니까 지금? 아니 당연한 거 아니 아침 8시도 아니고. 네네. 6시쯤에. 6시에, 어, 그래, 우리는 같이. 그래서 저는, 네. 막, 아침에 바라오면, 막, 밥을, 사람은 아직 숨도, 아직 정신도 안 차렸는데 밥 먹자고 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갔다 오면 그냥, 여보, 맥도날드 가서 먹고 가자. 그럼 본인은 또 맥도날드 밥이 아닌 집밥이. 그럼요. 그럼요. 네. 집밥을 워낙 좋아하니.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는 나이도 네. 있으시고. 그러면 본인이 어떨 네. 때는, 밥솥에 밥 앉아서. 아, 본인이. 너무 부럽신 적이 그러면 그 밥솥이 장로님 거였어.
밥솥만 장로님 거. 장로님께 뭐가 있나 했더니 그 밥솥이 장로님 거였어. 그러면 어떨 때 또 저보고 여보 밥 네. 먹을 거야 그러면 네. 누가 이 아침부터 밥 먹는다. 아유 권사님. 아니요 그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윤경 씨는 지금 남편한테 아니 속으로 욕하면서 네. 밥 차려주죠. 욕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저희 근데 저 욕을 절대 안 해요. 네, 진실한 방송이에요. 그냥 우리, 네. 예, 우리는 그냥 제가 어느 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밥하러 가야 된다든가 설거지하러 가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뭐라노 남자들이 여자들 너무 잘 도와주면 우리 남편은 그런 자기 식이에요. 자기가 그냥 같은 네. 공간에서 나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럼 여는 네. 정말 좋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네. 그럼 여자들도 자기가 쓰는 건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근데 저는 욕도 안 하고 원망도 없고 불편도 네. 없고 그냥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걸 잘하세요, 권사님은? 그냥. 그거는 다음 주에 생각해보셔야 네. 돼요. 생각해보고 10분 뒤에 물어볼게요. 네. 성민 씨는 네. 성민 씨는 어떤 내조를 잘하세요? 잠시만요. 10분 뒤, 10분 뒤. 아니, 네. 신종수님이 혹시 네. 어머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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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네. 윤경님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말을 재밌게 하세요. 어머, 드디어 엄마가 들어오셨네요. 아니, 어머님이 댓글을 못 달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머님 저렇게. 네. 인사하세요. 인사 전문 해주세요. 엄마 안녕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미안해요. 어색해졌어요. 안 어색했는데 어색해졌어. 아 네. 그리고 박동철님께 남편분께서 갑자기 안 되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또 다른 소리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시죠? 네. 그럼 윤경 씨는 남편한테 내조를 잘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일단 처음에 결혼하고는 잘하고 싶었죠. 네네. 네. 그리고 내조를 잘하면 남자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네.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어떡하지? 네. 아니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네. 애가 생기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네, 아이한테 가죠. 네,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내조를 네. 잘해요. 속으로는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을 해야죠. 어떻게 속만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여자를 만들 때 딱 하신 말씀이 있거든. 창세기 2장에 딱 보면 여자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잊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를 도우라고 만든다 했거든요. 네. 돕는 배필로 네. 만든다고 한 그거에 저는 항상 있어요. 돕는다고 해서 뭐 밥만 잘 차려주니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언어 언어 일치가 아니 중심이 있다고 중심 아니 사람이 너무 바쁜데 밥은 안 차려줬다고 그걸 내조를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중심이 딱 있다고 남편의 돕는 배필로 하나 이거는 남편한테 뭐 잘하지 안 잘하다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중심 본인 반에 진짜 내조가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시는 게 문제인 거죠. 아 내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민경 씨는 생각 좀 하고. 네, 아침 밥상을 지금은 차려달라고 한 이유로는 계속 차려주고 계신 거죠? 네. 진짜 주말만 빼고 진심으로 우와 그것도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출장 갔을 때 말고는 집에 있을 땐 집에서 네. 출근할 때는 항상 차려줘요. 막 이 칼질할 때 욕을 하면서 하죠.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권사님이 그러시나 봐요. 아, 남편이 듣고 있어서. 네. 계속 해주고 계시구나. 네. 근데 선미 씨도 정말 네. 잘하는 것 같은데 이쪽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점심을 잘하시잖아요. 남편에게 점심을 차려준다기보다요. 저도 네. 사무실이 저희 신랑 만화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많이 안 멀어요. 네. 근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차려주면은 그러니까 아침 같은 경우는 네. 아침에 9시 좀 안 되면 나가거든요. 네. 사무실로.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늦게까지 자는 걸 좋아하니까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밥을 먹을 바에는 자기는 잠을 좀 더 자고 그냥 바로 가겠다. 네, 하죠. 근데
그럴 땐 그냥 주스 갈아주거나 미숫가루 같은 거 타 주고, 예, 그리고 점심에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사무실 있는 직원들이나 집으로 불러서 먹이기도 하는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밥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나갈 때 이렇게 주스랑 미숫가루 타서 이렇게. 그래요. 우와, 이 안 하거든. 저는 솔직히 저번 주에 남편을 못 봤어요. 아니, 월요일에 못 봤죠.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서 못 보고, 네.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걸 못 봤어요, 화요일날. 그리고 마실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거기로 왔어요. 남편이 거기로 와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어요. 오! 내가, 어? 이 남편? 은근히? 막 이러면서. 어, 딱 그, 그리고 내가, 어? 이렇게 보는 순간, 왜 맨날 집에서는 반바지 그냥 이렇게 티 입고 있다가 딱 슈트 차림으로 딱 있어서 이제 회사 다니니까 딱 입고 오니까 내 남편이 만날 정도로 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저러려고 나한테 그랬나? 이럴 정도로 멋있네. 때라더니. 그런데, 그런데 어, 그러고, 남편이 막 싫어하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네. 그게 참 서로 안 좋지만 저는 신혼 때부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어, 충분히 맨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아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 아니 막 저도 바쁜 걸 힘이 아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뭐 준비하면서 그때는 바로 결혼하자마자 여보라 불렀거든요. 어른들과 계시고 그래서 네. 여보 설거지 좀 해주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고 나는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북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데 제가 그걸 놀래가지고 그 나는 막 준비한다 있고 남편이 그 아들이 설거지라고 그래도 우리 때는 여러분 때보다 좀 그렇죠. 그럼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여보, 그 그냥 두라니까 왜 자꾸 하고? 아 이거 없는 말이야. 이게 없는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최고였어. 그래서 제가 아 여보 그냥 자꾸 두라니까 왜 자꾸 하냐고. 그냥 빨리 좀 괜찮아 갔다 와서 해도 된다고 이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아주 용기 백배예요. 바쁜 시대에 서로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하냐. 되게 멋있다. 바쁜 대로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어머님 계시든 아버님 계시든 여보 그거 좀 닦고 어머님을 얻고 우리 어머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명절 되면 저는 일을 하다 명절 되면 제가 지금도 안 치는 게 그 당근 있잖아요. 당근 되게 어려워요. 당근하고 야채를 네. 해가지고 야채 튀김인가 당근을 이렇게 짜를 해요. 아니 양배추를 짜를 했으면 좀 잘 잘라서 근데 당근을 못 자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아가야 어떻게 그렇게 자르냐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자르세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그냥 저는 아주 용기로 그때부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권사님도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빅피처를 보신 거죠. 맞아요. 이게 처음에 이거 하다 보면 늘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안 늘어가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만큼의 제가 이런 걸 목숨 안 걸고 다른 거는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천천히 아니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어머 정말요? 네. 아니 아니요. 내조 잘하는 거 물어보는 거 5분 남았다고요? 네. 지금 박동철 님이 아침이 너무 화려해서 눈물이 나네요. 깜짝점. 어머 진짜 그래. 어머.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미 들었어요. 국 하나 빵. 아니 뭐 이렇게 반찬이 있는 거를 꺼내주려고 해도 안 자기 됐다고 싫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 밥에 국 하나. 남편분은 국이 화려한 반찬으로. 아, 권동경 씨는 뭐가 재밌으니 제꺼 히히히만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한 거 나갔더니, 정말, 반찬. 그냥 반찬이 아, 시장을 갔더니, 네. 그것도 딱 먹기 좋게 이렇게 팩을 맞아, 딱 해가지고, 마트마다 탁탁탁탁 있어요.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맛도 그거, 좋아요. 맛도 있고, 그걸 사다가 집에 배달도 놓고. 아, 배달도 해줘요? 배달해주니까 뭐, 이웃 애들, 그쵸. 애기 반찬. 네. 이렇게 해서 따로, 네. 받아, 이렇게 배달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솔직히 그쵸? 모든 반찬을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 판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요즘은 네. 그나마 이제 해서 파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한국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네. 그죠. 근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냥 어른 반찬 이제 애들이 네네. 먹이기에는 그리고 가까운 데도 그렇고.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매달 해줄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남편한테 음식을 뭐를 차려주려고 할 때. 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땅아찌 김치도 있고 네, 뭐 어디 그렇죠. 있고 깻잎도 네, 있고 그러면 네, 그거 그냥 밑반찬만 좀 있어도 그럼 국 하나만 끓여주면 그냥 그래갖고 딱 네, 내주면 네, 네. 그 밑반찬을 먹으면 되는데 여기는
푹 타야 돼. 뭐 고기 반찬도 따로 해야 돼. 생선도 구워야 돼. 밑반찬 다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여기서는. 맞아, 하나 맞아. 하나 다 해야 되니까. 저는 아기들 이유식 네. 할 때 소고기 맨 처음에 고르는 법을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네네. 너무 질긴 거예요. 이유식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로컬 이제 시장에 가니까 그냥 그거를 사서 그냥 사. 그럼 너무 질겨. 그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 소고기 한국보다 훨씬 싸고 좋대는데 아,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그것도 이제 뭐 어디 가면 좋다. 좋다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알게 됐죠. 아기 이유식은 보통 락괴 안에 있는 그 거기서 많이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네. 그 이름 뭐지 하나? 저는 SNR에서. SNR에도 사고 또 하나 또 고깃집 이름이 있는데 또 유명한 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산티스? 산티스 고기로 많이 해요. 아이들 이유식은 고기가 연해가지고, 거기도 맞아. 많이 쓰고. 아, 이렇게 이유식을 하시구나. 네. 우리는. 이유식을 밥에 하는... 간장에? 계란에? 죄송합니다. 지금 또 댓글 보고 너무 빵 터져서요. 권사님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은 어머님이시군요. 그럼요. 어머님이셨네요. 그 그림을 보세요. 아, 우리 어머님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 저보고 늘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집 복덩어리라고 이렇게 하셔요. 와. 근데 진짜 칭찬이 더 잘하게 없게 만든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 네. 아버님이랑 다. 그러니까 더가 제가 더 잘하게 진심으로 되고. 이렇게. 맞아, 저 하기 싫으면 맞아. 그냥 하기 싫다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기 싫다고. 네, 아버님이 이거 짜세요. 이러고 저는 어디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 또 신우들 있잖아요. 네네네. 신우들도 사실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네. 막 설거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야, 좀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그래, 언니를 좀 더 와라. 뭐 이러면 또 와서 네.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저거 설거지 하고 나는 놀고. 왜냐면 옆에 오면 자꾸 피해가 가거든. 근데 저도 한국 가면 어머님이 네. 설거지 하겠다 그러면 가라고 나보고 잘 거야. 가서 앉아있으라 그러고. 어머님이 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그쵸?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옆에서 저는 계속 수다 떨어. 어머니 저는 이랬는데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죠. 부모님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애가 어땠는데. 동네 이야기 다 들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잘 들어주고 했던 얘기 또 하셔도 또, 어머, 재밌어. 이렇게 또 들어주고. 네. 저는 그게 내조라고 또 제 나름대로에는 맞아요. 말하고 맞아요. 말 들어주고 했죠. 저도 그걸 잘해요. 그걸 온 동네 이야기 다 네. 들려드리고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음식 못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걸리적거리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버님도 가라 그러고 어머님도 앉아있으라 그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또 그걸 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많이 해드리죠. 저야 좋죠. 아니, 저야 좋죠. 솔직히. 저도 그걸 좋아하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네. 맞아, 맞아. 이가 없으면 잇몸만. 그쵸. 맞아. 근데 또 맞아. 어느 또 며느리들은 솔직히 시부모님들과 얘기하는 걸 좀 불편해서. 그렇죠. 얘기를 어려워. 안 하는 경우가 어려워하죠. 있어요. 네. 많이 얘기해요. 반말 나올까봐 걱정될 정도로 얘기해요. 집에 가면. 그랬고요. 네. 아니 이제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나는 권사님 네.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왜요? 본인이 네. 막 다 아니 생각만 해도 웃겨요. 아니 그냥 본인이 네. 못하신다 그러고 계속 네. 나 그래 잘하는 거 되게 많다고 계속 이제 네. 1분 남았어요. 좀 이따 듣기로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어쨌든 네.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계획만 있고 아니고 네. 네. 정확한 네, 그런 거는 처음 네. 나올 때 이제 네. 5년 계획으로 예정으로 이제 네. 네, 나온 거였고 근데 본인이 돌아가기 싫으신 거죠? 전 싫죠. 돌아가기 싫으세요? 전 여기에 네. 일단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네. 어떤 걸 만족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앞대 앞대 네, 그리고 네. 이제 애기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 그걸 또 한국 가면 어떻게 적응 문제부터 이제 네. 뭐 유치원 문제부터 아무튼 그런 다양한 것들 이제 가장 걱정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많이 장점이 많거든요 한국보다 그쵸.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솔직히 네. 만족하시죠? 저는 만족하거든요. 네, 네 저도 네. 교육을 안 하시죠? 아니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네, 저는요. 네, 네 저도 그쵸. 아이들 교육이나 다른 면은 다 괜찮은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도 이제 뭐 평생을 살게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한국을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이 그냥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맞아요. 이제 나이가 계속 드시면서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뭐 계속 이제 외국에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은 아니고 이제 그런 서글픔을 네, 토로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아, 맞아요. 좀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도 네. 아, 네. 아, 네. 지금 또 시청해 주시는 분이 에디 아니 앤디 에디라고 했구나. 제 남편이 돼 보세요. 앤디 윤 아 시청하지 말으셔도 되는데 시청 왜 또 갑자기 시청을 해주시고 네 어, 죄송합니다 아, 네 그리고 김윤정님께서 네. 시청 중이시고요 박동천의 남편분도 아이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사시네요 이윤경님 뼈를 묻을 각오로 아, 그 신랑분은 네네. 아시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제 머물고 싶어 하는 거를. 아, 알죠. 네, 제 의지? 아무튼 제 네. 생각 알고, 네. 네, 알고는 있지만, 일단 뭐, 그래도. 그쵸.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환경이 닿는 대로. 네. 네. 좋은 것은 좋은 거고, 그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또 한국으로 네. 돌아갈 경우는 또 아이들, 또 교육 문제도 또 맞아요. 그렇고, 네. 약간 좀 고민되는 문제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좋다고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 중에는 삼시세끼도 들어가는 거죠? 아, 불만족 부분 아닌가요? 지금 계속 듣고 계시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네. 또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아, 난 네. 정말 정말 지금 남편분이 듣고 계시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아침밥을 꼭 드셔야 되나요? 아니 아침밥을 꼭 드셔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서요 저도 네.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 아니, 그러면은 네. 그 동료분들은 어떠신데요? 뭐, 여기서는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만 한국 사람이고 아, 이제 필리핀 한국 사람 한 분도 안 계신 네네네 네. 그런데 뭐, 아침밥을 네. 꼭 챙겨 드리세요. 네, 본인이 원하시면. 아니, 우리는 네. 안 챙겨 드려도 본인 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살짝 일어나서 평견을 한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어쨌든 아침밥을 먹여서 그쵸,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침밥을 먹어야 내가 잘 이렇게 네. 한대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게 아침밥 먹은 아이와 안 먹은 네. 아이가 다르대요. 아,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뭐 나는 아침에 원래 그 아내라서 그렇지만. 아니, 자꾸 그거 너무 강조하시니까. 장로님이 요즘에 계속. 네, 왜 힘들어 하시나 했어요. 힘을 못 주시고. 헬스케이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그 옆에 네. 교회 오신 분이. 네네. 이제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셔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댁에 갔더니 뭐지? 하여튼 한국에서 가온 삼계탕도 아니고 설렁탕인가 뭐 팩에 든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 한국에는 뭐 워낙 팩으로 잘 나오죠. 맞아요. 이런 거죠. 나오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여보 이거 아침에 이거 대표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 네. 제가 어? 아침부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은 대표가지고 국이라고 먹고 싶은데 놀래가지고 끝내가지고 냉장고에 엿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서치가 안 되겠어요. 우리 아침 차려드리 한번 갑시다. 제가 그 말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대표 줄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네. 빨리 대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무슨 아침부터 이런 걸. 왜요? 아니 근데 아침 원래는 아닌데 아침은 뭐. 진짜 좀 과하게 먹고 그러니까 아침을 네, 잘 먹고 맞아요. 점심을 좀 네, 먹으면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고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건강을 좀 거꾸로 막 네, 거꾸로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권사님은 어렸을 때 아침을 드셨어요? 아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은 거.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 무조건 엄마가 차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애들한테도 그리고 신랑한테도 좀 약간 무조건 차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안 환경. 그게 약간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저희 엄마는 저를 항상 차려주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본인의 성격인 거죠. 아 저는 솔직히 원래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는 다 차려주잖아요. 아침에 방. 네. 다 차려주시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죠.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침 5시 일어나고 새벽 운동을 하고 7시 정도에 밥을 먹거든요. 7시 반 사이에. 아주 규칙적인 완전히 규칙적이었어요. 근데 왜 규칙적인 네. 생활을 안 하세요? 지금 그게 바뀌었을 때 늦게 됐죠. 근데 아침밥을 먹느니 자겠다고 했었어요. 저도 못가요. 저도 네. 자는 게 낫다. 자겠다고 하고. 학생 시절 사실 하숙을 했기 때문에 네. 부모님하고 이런들은 그러니까 잠이 좋다 보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침밥은 차라리 좀 더 자고 학교로 가자 주위로 그래갖고 아침밥을 좀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고
점심을 좀 잘 먹고 저녁을 잘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아내가 차려주는 것만 기다리면 얼마나 이 서로 서로의 원망이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냥 북에 가서 자기가 차려서 우리 나중에 가서 그 밥통 좀 닦아드립시다. 청소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못 갔잖아 이 중간. 맞아요. 저 근데 지금 빵 터진 게 지금 박동철님께서 이윤경님 노란색 티가 너무 이쁘네 어디서 사셨는지요? 아니 분명 답변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침밥 왜 이런 말을 아나 정말 빵 터졌네요. 아침 푸다고 하시는 건 계속 아침밥을 좀 차려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 고맙다라는 만족하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려 그럼 만족하면 차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만족하면 저도 만약에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드리는 걸로.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와이프들한테 아내들에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밥을 먹고 해서 건강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우리한테로.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공감이 안 가네 오늘따라. 아니 되게 밥을 되게 잘 차려주시면 그러면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스스로라도 잘 차려 먹으면. 오늘도 시간이 공이 다 됐는데. 재밌네요. 나중에 삼시세끼 아닌 이제 밥도 다섯 번도 차려드릴 것 같아요. 간식이라게 배고프다면 배고픈 대로 다섯 끼 차려드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남편이 되게 잘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침을 차려줘도 막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많은 거를 이제 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편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차려주면은 좀 잘 먹고 이래야 되는데 되게 아침은 원하지만 조금 먹기를 원해요. 아, 또 소식하기를 원해요. 분노가. 이런 분노가. 분노인데 왜 이러셨어요, 지금? 왜냐면 진짜 저희 남편은 밥을 이만큼 퍼주면 그거를 그냥 먹어요. 그냥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면은 오히려 덜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차렸는데 차렸는데 물론 밥하고 국이 다지만 김치는 있겠죠? 없어요? 김치는 이제 본인이 꺼내서 먹어야죠. 본인이 꺼내서 먹어야죠. 이렇게 하죠. 그럼 뭐 장모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국하고 밥은 아떼들도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아니 국 아니에요? 아떼가 국? 아니요, 국 제가 갖다 줘요. 그 갖다 준 뿐이네요, 그냥. 대피죠. 대피죠. 그러니까 밤에 해놨던 걸 대피는 거죠? 예, 보통 항상 전날 저녁에 먹는 걸 아침에 줘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안 해주고 아떼가 갖다 줘도 되는 밥상이요? 아니, 제가 대펴요. 그래요. 윤경 씨가 아침을 하는 걸로. 아, 그러면 삼시 세끼 내조 왕 아니시네. 아유, 국 대피잖아요. 저녁에 남은 음식을 아침에.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죠. 아, 그리고 지금, 노란색 티가 잘 받으신다고 하시고요. 언제 끝나냐고요? 안 끝내려고요, 오늘은. 오늘은 연장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오늘 너무 즐겁게 방송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먹는 거 얘기 꺼내면. 그리고 남편 얘기와 먹는 거 얘기는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른네들이 제일 슬퍼하는, 뭐랄까, 제일 안 좋은 그런 어른네들 가서 이야기하면. 너네 집에 누구 있어? 뭐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그러면. 일식이 있어. 이런. 삼식이 딱 보면 다 극률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진짜, 행복해 하잖아요. 맞아.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닌데. 행복합니다. 행복한 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국 끓여주는 것도 일이랍니다. 라고 남편분께서 와이프 편을 또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저녁에 끓을 한다는데. 일이네요. 그럼 한마디로 아침밥을 먹겠다고 질문을 하신 걸로. 먹겠다는 의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밥은 평생 차리는 걸로 하고요. 어떠셨어요? 나중에 뭐 빵이라도 괜찮으시면 빵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또 빵은 밥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자체를 안 먹는 그러면 빵 안에 밥을 넣어주세요. 빵밥 좋다. 빵 먹고 나면 이제 밥을 먹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먹던가 약간 이런 저랑 비슷해. 저도 그래요. 그럼 오늘 이쯤에서 재밌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떠세요? 소감 한번.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셨는데 역시나 이럴 줄 알았어요. 윤경 씨 떠나고 싶죠. 아, 글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오늘 귀 기울여서 저도 하면서 듣겠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그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죽게 하듯 하는 건 기쁨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 죄송합니다. 억질러 말고. 맞아요, 아멘.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웬일이 성미가 맞아요, 아멘. 아니, 맞는데. 근데 막 큰일 나. 오늘 너무 불을 튼 것 같아서 나 너무 웃겨. 아니, 왜요? 왜 너 금사님 말이 아니에요? 복종을 네. 소개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소개 아, 없이 네. 그 하기 싫으면 알기 싫다고. 여기는 어머니 제가 하기 싫으면 네. 알기 싫다고. 아, 네. 아, 어머니 그거 네. 싫어요 이러고. 네,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또 네. 제가 또 어머니 아버님 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어느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는데 그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편안하게 그냥. 네. 싫어하시지 않으려고.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권사님. 네. 네. 아. 그리고 윤경 씨는 어머니, 아버님이 아마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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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 어머니께. 아, 네.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네. 막 회원가입하고 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텐데. 네. 또 딸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쁘게 같이. 네,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아버님,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후원해주시는 분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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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에서 후원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틀 클라리온. 그리고 또 어디죠? 에디스 프리스쿨에서 후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그리고 BF 예손 여행사. 네. 그리고 니꾸야. 네. 비에폼이랑 마카띠에 있는 메가 레스토랑. 그리고 이상명 농구교실에서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이상명 교회에서 네.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래요. 저 눈물을 났어요. 선미 씨 눈물 보냈어요. 아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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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음 주에 감사드리고요. 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